직화를 증정합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직화는 좋은 거 아니야? 제1카를 했었는데. 그나저나 우리 네. 팀 이름 좀 생각해 봤냐? 대회 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팀 이름을 정했어요. 아, 팀 이름? 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엠블럼도 있는데 엠블럼에 여기 팀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주신대요. 어떤 것 좀 괜찮을까요? 물어봐, 팀명이 뭡니까? 팀명이 뭡니까? 이런 팀이요. 이런 팀. 이런 팀. 이런 팀. 저런 팀. 이런 팀, 저런 팀. 이런 팀, 저런 팀. 백준 선수 표정이 약간 영광을 떨뜨려 마신데. 저는 이제 형님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가 2006 독일 월드컵이니까 2006 뭐 이런 거 좀 했는데 2006? 네, 뭐 촌스럽긴 하지만 많이 촌스럽네. 사카 레전드. 사카 레전드? 너무 흔해. 사카 레전드 많아. 그런가? 그리고 원희가 레전드가 아니야. 자, 그럼 뭐 팀명은 뭐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바로 안 나와. 네, 바로 이게 탁탁 나오진 않으니까. 아, 생각한 거 없어? 팀 이름. 저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뭔데? 그 어벤져스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런저스. 이런저스면 잠깐만. 진 거잖아. 이런저스. 이런저스. 야, 안 돼.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이 안 이 백조. 그래요? 미나노. 미나노? 미나노. 자, 미나노 화이팅! 이렇게 해야 돼? 야, 이길 수 있을까? 팀을 할까? 괜찮겠다. 우리 한 게임도 못 이기잖아. 대회 가서 지금 전성하자고. 아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 우리 아직 1승을 못 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저걸 해. 이제부터 우리 팀명은 이길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힘을 합쳐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축구로 따지면은 퍼거슨 감독님의 메시나 호날두를 합쳐놓은 사람을 부른 거야. 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게임 이거 전문가요? 어렵게 내가 부탁하고 모셨거든. 일단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 오셨네. 어디요? 와. 야, 이리 어서 오세요. 볼타는 미드필더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단은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S, 오케이. 나이스. 그 자리 너무 좋아요. 지금 그 말이 더 좋았어요. 베스트에 꼽히는 장면입니다. 나이스 패스. 이렇게 빨리빨리 나야 되는 거. 맞아요. 백지훈 선수가 지금 수비가다 내려와 있고 나왔다가 올라가면서 바로 받고 패스 주고. 좋은 장면들은 둘둘이 때 나와요. 지금 딱 방금 보신 포메이션 둘둘이어서. 백지훈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줬다가 공을 갈 때나 다시 전개할 때 둘둘로 바꿔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율룡 위원님이 지금 거의 세 명의 주먹을 다 끌어놓고 내준 다음에 바로 패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칭찬을 하면 사실 이율룡 위원님이 뒷공간 막는 건 진짜 최고세요. 근데 꿈에서 막 이래요. 코너킥은 네. 무조건 뛰어야 되죠? 네.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저기 멈춰있는 상황에서 네. 저기 보면 올릴 장소가 미리 찍혀있어요. 네,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올릴 곳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A나 QA로 올리셔야 돼요. 게이지를 무조건 30%에서 40%만 채워야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아요. 아, 그래요? 다들 공격수들은 헤딩을 딸 선수들은 사실 뒤쪽으로 빠져있다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올릴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점프해서 넘게. 아~ 근데 실제 축구 이게 진짜 같아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아, 근데 나는 원이 네. 그려있으면 네. 그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저도요. 네. 저도요. 아, 이건 축구랑 뭐 거의 똑같네. 네, 맞아요. 네. 말로 하는 전술이구나, 이것도. 상대가 압박을. 어, 저거 누구야? 끊겨서 골 먹었잖아. 누가 압박? 지훈님이신 것 같아요. 지훈이?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키퍼랑 너무 안 친하세요. 키퍼가 배제된 상태에서 네 분만 보고 패스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키퍼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쪽으로 줄 게 아니라 뒤쪽에 수비수도 있고 키퍼한테 주면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키퍼를 같이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키퍼를 보셔야 돼요. 아, 골키퍼 이용을...